미세먼지가 필라그린을 감소시켜 피부 장벽 기능을 더욱 약하게 만들 수 있고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예전에는 일기예보를 볼 때 비가 오는지 여부만 확인하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단순히 맑은지 비가 오는지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미세먼지 수준도 확인하게 됩니다. 흔히 미세먼지를 봄철 불청객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최근에는 꼭 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곤 하기 때문인데요. 자, 파란 하늘보다 회색빛 하늘이 좀 더 익숙한 요즘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하면 목이 따끔거리거나 인후두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잘 생긴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미세먼지가 심한 시기에는 아토피 피부염을 포함해서 다양한 피부염이 악화되었다든지 피부 트러블이 생겨 내원하는 환자분들 또한 늘어납니다. 오늘은 최재훈 원장님과 함께 미세먼지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공해물질의 하나로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먼지를 뜻합니다. 공해물질에는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금속, pH라고 부르는 다완방향적 탄화수소, 배기가스 같은 기체 성분의 1차 공해물질, 그리고 이러한 1차 공해물질이 열이나 자외선과 만나 반응해서 생성되는 오존과 같은 2차 공해물질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서 이런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붙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세먼지도 입자 크기에 따라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미세먼지 PM10과 2.5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초미세먼지 PM2.5로 구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이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바람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폐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과 관련된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피부에서는 미세먼지에 발생하는 활성산소종에 의해서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활성산소가 세포막 지질과 단백의 변화를 유도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손상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피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피부에는 외부의 유해 요인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안쪽의 수분이 바깥으로 증발하는 것을 막아서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일종의 보호막이 존재합니다. 자, 이 보호막은 각질 세포와 세포 간 지질이 마치 벽돌과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이루어져 있는 구조인데 우리는 이것을 피부 장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피부 장벽이 건강한 경우라면 미세먼지는 모낙 레벨에 존재합니다. 자, 하지만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선, 여드름과 같은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거나 지속적으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모낭보다 깊이 침투하게 되는데 침투된 미세먼지는 산화 손상을 유발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되어서 기존의 염증성 질환이 더 악화됩니다. 특히 아토피 환자의 경우 선천적으로 피부 장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라그린 단백이 결핍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세먼지가 필라그린을 감소시켜 피부 장벽 기능을 더욱 약하게 만들 수 있고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 노화는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인성 노화가 나이와 세월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면 외인성 노화는 자외선, 열, 공해물질 등 다양한 외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된 원인은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입니다. 하지만 실내외 다양한 공해물질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에는 피부에 산화 손상을 가중시켜 노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또한 피부 노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발생한 활성산소종이 피부의 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주름뿐만 아니라 색소병변의 발생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실제로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에 의해서 피부 주름이 심해지거나 얼굴에 색소병변이 증가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4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서 이마와 뺨에 색소병변이 20% 더 많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고, 중국에서 중년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수록 흑자와 같은 색소병변이 뺨에서 24%나 더 증가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색소병변의 경우 미세먼지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에서 배출된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각하게는 미세먼지는 피부암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다양한 심폐질환과 폐암과 관련됐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피부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발생한 활성산소종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세포 변화를 일으켜 피부암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특히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그리고 다양한 유기화합물을 가지고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특히 디젤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의 경우 1급 발암 물질로서 이 물질은 흑색종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는 다양한 피부 질환을 유발하고 또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미세먼지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자,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확한 클렌징과 보습제 도포입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정확한 클렌징인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피부 장벽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미세먼지는 모낭 레벨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확한 클렌징이 매우 중요합니다. 클렌징에 대한 내용들은 기존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자체로도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는데, 피부 장벽이 손상된 상태에서는 미세먼지가 모낭보다 더 깊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 회복을 위한 좋은 보습제를 잘 도포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보습제란 단순히 비싸고 이름 있는 브랜드의 보습제가 아니라 피부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구조가 비슷하게 이루어진 보습제를 뜻합니다. 이러한 보습제들은 꾸준히 도포하면 피부 장벽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뭐 제로이드 MD, 아토베르 MD, 와 같이 끝에 MD가 붙어있는 병원용 보습제들이 이러한 보습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 도포입니다. 미세먼지만으로도 충분히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만, 미세먼지는 자외선과 만나게 되면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더욱 심한 피부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클렌징과 보습제 도포만큼이나 자외선 차단제 도포 또한 중요하고, 자외선과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크기가 큰 마스크로 노출 면적을 최소화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제 도포입니다. 미세먼지가 피부에 손상을 주는 주된 이유가 활성산소종에 의한 산화 손상이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도포하는 것이 산화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 대표적으로는 비타민C 세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중에 많은 비타민C 세럼들이 있는데, 제품을 고르실 때 비타민C 함유량이 10~20% 정도, 그리고 pH는 3.5 미만, 그리고 비타민E와 페룰릭 애시드가 포함된 제품이 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재홍 원장님과 함께 미세먼지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물론 미세먼지는 근본적으로는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최대한 삼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지만 부득이하게 외출하게 되는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신다면 미세먼지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피부과 원장 심현철, 최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